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드림스쿨 합격률을 높이고 싶은 학생 중에 상당수는 조기 전형 방식으로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듀크대 같은 경우 얼리 디시전의 합격률이 1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기 전형으로 지원해도 사실상 여전히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시 지원은 합격률이 더욱 낮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학기 입시에서 듀크대 레귤러 디시전 합격률은 4.5%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가을학기 입시에서 나타난 조기 전형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원자 수의 증가입니다. 해마다 대학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이후 커먼앱으로 접수한 대입 원서는 무려 65%나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대학들의 조기 전형 합격률이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예일대는 조기 전형의 합격률이 9.02%까지 떨어져서 20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서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입시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조기 전형의 한 방식인 얼리액션 원서의 경우 플로리다 주립대는 28%, 조지아대는 3.5%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한 테네시대는 49,248개의 조기 전형 원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2022-2023년 입시 사이클보다 무려 1만 774개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둘째, 테스트 옵셔널이 학생들 사이에 여전히 인기가 많다는 점입니다. MIT, 조지타운대, 예일대, 다르머스대, 브라운대 등 5개 명문 사립대는 정책을 변경해서 다시 지원자들에게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테스트 옵셔널을 좋아합니다. 커먼앱을 통해서 원서를 낸 지원자 중에 50% 이상이 올 가을학기 입시에서 표준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스턴대의 경우 얼리 디시전 1과 얼리 디시전 2 지원자 중에 42%만 시험 점수를 제출을 했습니다. 에머리대, 프린스턴대, 유펜, 하버드대, 칼튼 컬리지는 최소한 2026년 가을학기 입시까지 테스트 옵션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테스트 옵션을 정책을 유지하는 대학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셋째, 원서의 다양성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트렌드로 지원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2020년 이후에 자신을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그룹이라고 정의하는 지원자의 숫자는 무려 67%나 늘었습니다. 직계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일컫는 First Generation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비록 URM 지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이 그룹에 속하는 지원자 수는 2019-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인디언과 흑인 지원자 비율은 각각 86% 그리고 70%나 급증해서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에 일부 대학들은 추가 에세이의 주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올해 노스웨스턴대의 에세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당신의 개인적 경험의 맥락 안에서 원서를 고려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당신의 배경, 정체성, 고등학교, 커뮤니티, 가정환경의 어떤 면을 통해서 당신의 자아와 인생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왔는가. 이 자아는 노스웨스턴 커뮤니티의 학업과 과외활동 면에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것으로 보는가. 자, 이런 주제의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강조할 기회를 얻게 되고 대학은 다양한 신입생 구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넷째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자 수가 다시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가을학기 입시에서 유학생 지원자 수는 팬데믹의 여파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지원한 유학생의 수는 무려 1,066%를 증가했고 방글라데시는 514%, 네팔은 470%, 이디오피아는
9%, 나이지리아는 347%를 각각 늘었습니다. 지원자 수가 줄어든 나라는 중국으로 2020년 이후에 18%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섯째, 공립대 인기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짤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총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공립대학생들은 사립대학생들보다 5,000달러 이상 덜 융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공립대 입학 원서가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건대, 버지니아대, UC 등 명문 공립대 시스템 세 곳을 합치면 입학 원서가 83%나 폭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립대 원서는 4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섯째, 보류 통보를 받거나 대기자 명단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대학 입시에 미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대기자 명단입니다. 실제로 대학에 등록할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과거보다 불확실한 데다가 원서 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대학들은 대기자 명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보류 통보를 주고 대기자 명단에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USC에 얼리 액션으로 지원한 4만 1,000명 중에 3만 8,000명 이상이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비디오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듀크대와 브라운대는 지원자의 퍼스널한 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비디오 제출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